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합 논리 회로에서 T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T코드는 N개 입력을 받아서 E의 N승계의 출력을 만드는 겁니다. 즉, 출력을 뻥튀기 시키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 그게 핵심 정의입니다. 그래서 N개의 이진코드, 즉, N개 입력, 이진코드 입력을 가지고 E의 N승계의 출력을 만들어내는 회로가 디코드다. 그래서 인코드는 그 반대예요. E의 N승계의 입력을 가지고 N개의 출력을 만들어내는 게 인코드입니다. 그래서 인코드와 디코드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개념이고요. 주로 AND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디코드는 주로 언제 활용하느냐 봤더니 전 가상기를 구현할 때 활용하게 되고, 반 가상기를 구현할 때도 활용하게 되는데, 전 가상기 구현할 때는 3 곱하기 8 디코드 한 개와 디코드 한 개와 4개의 OR 게이트 두 개로 구현된다. 이건 일단 암기를 해주세요. 디코드를 이용해서 전가상기 구현할 때는 3 곱하기 8 디코드 한 개와 4개의 OR 게이트 두 개로 구성된다. 반가상기는 2 곱하기 4 디코드 한 개와 절반이죠, 절반. 디코드 한 개와 3개의 OR 게이트로 3입력 OR 게이트 한 개로 구현된다. 이거는 4입력 OR 게이트, 3입력 OR 게이트입니다. 자, 진리표를 보면, 디코드의 진리표를 보면, 지금 보시면, N개, 즉, 두 개의 입력으로, 두 개의 입력이니까 2의 2승이죠. 그래서 4개의 지금 2의 N승계의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그 출력도 각각의 D0부터 D3으로 표기되고, 각각 한 출력마다 선택을 할수 있도록 1로 되는, 즉, 1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각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진리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진리표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D0는 A-B-C, D1은 A-B, D2는 AB-C, D3는 AB가 되겠죠.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디코드의 논리식을 논리회로로 표현하면 전부 AND 게이트로 구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D0로 가기 위해서는 A-B-죠. A가 not이 되고 B가 not이 된 다음에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D3도 마찬가지입니다. AB죠? A가 그대로 내려오고 B가 그대로 내려와서 AND 게이트로 구성하죠.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N개 입력으로 2N개 출력을 만드는 거고 AND 게이트로 주로 구성된다. 수고하셨습니다.